안녕하세요, 뚱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레고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차세대 마블을 이끌어갈 새 얼굴, 바로바로 마블의 새 영화 샹치 텔링즈의 전설을 주제로 한 제품 레고 76176 텔링즈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주인공인 샹치의 실사와 피규어가 눈에 띄는데요. 총 5개의 미니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스 뒷면에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 장면이 연출되어 있네요. 이 녀석의 정체도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바로 박스 오픈! 특이하게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지 않고 손으로 눌러 뜨더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 총 3개의 봉지가 있고요. 스티커도 한 장 들어있네요. 설명서는 비교적 작은 사이즈입니다. 7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조립고고. 1번 봉지 조립 시작. 2번 봉지 조립 시작. 마지막 3번 봉지 조립 시작. 레고 76176 모두 완성했습니다. 미니 피규어 5개에 자동차 1대, 오토바이 2대, 포대 2개, 무기 보관함까지 나름 알찬 구성입니다. 그럼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레이저 피스트라는 빌런입니다. 한 손에 칼을 달고 있는 악당이라고 하는데요. 얼굴 부분은 투페이스입니다. 다음은 주인공 샹치입니다. 주인공답게 정직한 머리 스타일, 정직한 의상입니다. 역시나 투페이스로 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뒷면의 디테일도 괜찮네요. 다음은 유명 배우 양조위의 배역인 원우입니다.
반지도 하나 들고 있고요. 투페이스는 아니군요. 뭔가 엄격해 보이는 디자인이네요. 다음은 KT입니다. 중국풍의 붉은색 옷과 큰 석궁이 포인트네요. KT 역시 얼굴은 투페이스입니다. 다음은 KT의 사이드킥이라고 하는 모리스입니다. 중국 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로 6개의 발, 4개의 날개, 얼굴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무기 거치대는 꽤 괜찮은 디테일이고요. 오토바이 드레는 스티커 컬러만 다르고 완전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두 개의 포대는 각각 창 모양과 원형 디스크가 발사되는데요. 재밌네요. 마지막으로 76176의 제일 큰 구조물인 자동차입니다. 색깔이 택시스러운 느낌이긴 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뒷날개도 조금 가동되고요. 지붕을 열어서 피규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내부엔 운전대를 제외하면 특별한 디테일은 없네요. 레고 76176 텔린즈로부터의 탈출 살펴봤는데요. 미니 피규어도 4개나 득템할 수 있는 좋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얘는 좀. 그럼 고급 촬영 영상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뚱대였습니다.